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사랑초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 사랑초 한두 개쯤 안 키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느긋하게 늦잠 자고, 창문을 여니까 세상에, 이산 미구엘리 사랑초가 저기 구석에서 그냥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색감이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데 아주 얼마나 눈이 확 들어오는지 제가 심쿵했다니까요. 그래서 짧은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제 뭐 금요일 날 날씨가 급 추워진다 해가지고 막 씹어 드려놓은 거,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어제대로, 오늘대로 또 시간이, 오늘 또 쉬는 날이라고 느긋하게 늦잠 자고 베란다를 나왔는데, 세상에 꽃들이 방실방실 웃고 내가 뭘 해야지 하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산 미구엘이 정말 효자 같아요. 보세요, 목대 보이죠? 목대로 키웠는데 제가 봄부터 키워서 이렇게 키워진 거예요. 봄에 삽목해서 개발 세발 당근 마켓에서 개발 세발 자란 거 이제 삽목해서 키워야지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제법 줬었어요. 저는 가격을 잘 모르고 그냥 해봐야지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정말 봄에 삽목해서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한두 개 남았어요. 요거 하고 작은 애 하나 하고. 근데 저기저기서 꽃 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폈다는 분은 회사를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꽃 피울 힘이 날 거예요. 요거 보세요. 밑에 이렇게 새순이 또 나와가지고 또그 아이가 꽃을 이렇게 피워주잖아요. 요거 또 떼서 또 삽목하면 또 되거든요. 너무 뭐 보세요, 빠글빠글하게 올라왔죠. 어쩜 이렇게 올라왔을까. 너무 기특하고 시향이 신기하고 이쁩니다. 여태 이렇게 저렇게 막 정리하면서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대로 모으고, 또 찌질이들은 또 이거 보세요, 제가 물 주는 거 엄청 좋아해서 여름 잘난 저기에 화이트 그린이를 목대가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밑에가 썩었더라고요. 이게 바짝 말려서 심으면, 잘라서 심어도 되고 바짝 말려서 심으면 되거든요. 겹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겨울이니까 물 관리 잘 해야죠. 이렇게 잘라서 다육이들이 이제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돼요. 이게 말려서 심으면 또 얘들이 동령이잖아요. 그래서 또 뿌리 내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회복돼서 자랄 거예요. 어느새 해가 저기 서쪽으로 막 가고 있어서 마음이 바빠져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는데 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요 빛나비 꽃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아유, 보세요. 요 색감도 엄청 예뻐요. 유리오프스 이제 꽃이 이제 하나, 삽목이가 이렇게 하나 피워지니까 더 귀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정리한다고 해도 계속 정리하고, 또 여름 동안 찌질이 된 아이들 또 분갈이도 해주고, 저는 거의 뭐 겨울에 분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인금이에요. 이 아이는 당인이거든요. 당인금이 키가 더 자라요, 이 당인보다. 그래서 당인도 못지않게 이쁘죠. 그래서 분리해서 이 작은 분에다가 이게 사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또 만들어 줬어요. 또 요거 또 여러분들께, 누군가에게 또 선물이 될 아이들이기도 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소다맘 야생화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데, 삽목했는데 다 살았어요. 얘가 원래 노지 월동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에 심어 놨고, 그 잘라서 또 이렇게 화분에 심었습니다. 내년엔 또 정원으로 가야죠. 무늬도 예쁘게 해서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노지 월동까지 되니까 더 인기가 있겠죠. 또 요리 뽀샤시 뽀샤시 실루엣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실루엣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여자 하지 않는데 여자 여자 하는 게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늦게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엽대가 가면서 또 잘못된 애들 정리해 가면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베란다에 들어오면 할 일이 그냥 너무너무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 제가 사서 이렇게 키웠는데 너무 예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정말 키우는 기쁨이 아주 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어무려지는, 어무려 가는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식물 키우는 재미랍니다. 그리고 스텔라, 이 아이도 작은 아이였는데 엄청 모양이, 수영이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노지에서 너무 거칠어졌는데도 그래도 제 눈에는 예뻐 보입니다. 여름 동안 딱 붙어 있던 엘 히어로도 이렇게 살짝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름 잠잘 때딱 붙어서 정말 겹겹이 겹들이 다 붙어서 잠을 자거든요. 아주 소형으로 쪼그라들었다시피 얘들이 다 붙어요. 속이 아직 펼쳐지기 전인 모습도 있는데요. 이 아이가 여름에는 그렇게 잠을 잔답니다. 요거 보세요. 보내주신 우리 이 달래맘님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저에게 라자가 달래 22년 6월이라고 써놨죠. 제가 거의 이렇게 이름표에다가 적어 놓는 편인데요. 요 아이가 굉장히 작았지만 지금 거의 폭풍 성장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디티 이 아이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 변신을 할 줄은 저는 몰랐답니다. 요런 아이 안 키워봤거든요. 얼큰이 또큰 얼굴이 하나 있어서 따로 분리해서 심어줬는데 그 아이도 너무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따로 놔뒀었는데 같이 놔둬야 될것 같아요. 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꽉 차게 예쁘죠?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자국까지 이렇게 달아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우리 구독자님께 사진 보내드렸답니다. 좀 얘는 정말 순둥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다 갖췄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들어보세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무거워서 이제 목대도 굵어졌죠. 얘가 레티지아 금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얘는 두 개가 레티지아인지 레티지아 금인지 하여튼 얘들이 물들기 전에는 초록이거든요. 근데 여름 내에 달궈져서 이렇게 물이 들었고 얼굴이 작아졌답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도 분갈이도 한 번씩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키우는 바쁘기도 하잖아요. 종류도 많고 화초도 있고 제라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또 예뻐 보이는 춘맹 작은 분이에요. 제가 크게 키우지 않는 성향이라 보세요. 요런 분이에요. 탐나죠? 이쁘죠? 저는 이런 아이가 예쁘답니다. 깍꿍 사랑초가 또 요런 땅콩 사랑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죠.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키우는 아이. 이렇게 햇빛만 보면 그냥 활짝활짝 웃어준답니다. 블랙 맘바 꽃이 제법 많이 폈어요. 피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개? 둘, 넷, 여섯 개. 보이는 것만 여섯 개네요. 이 아이는 햇빛을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잎 색깔이 진해진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꽃이 피고 있다는 소식을 또안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 아이는 릴리안 안드레아. 입장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물이 마르기도 했지만 또 독특하게 잎이 이렇게 말리는 현상을 보이는 아이랍니다. 구독자님 소식 전해드려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짝 말라서 조명관상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물 주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물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짝 말렸다가 한번 흠뻑 조명관상 해주면 또 식물들이 뿌리가 더 건강하답니다. 늘 습하게 있으면 뿌리가 썩어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저명관상 한번 할게요.
아, 더군다나 꽃이 맺혀 있을 때는 물을 말리면 꽃을 활짝 못 피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씩 흠뻑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 저는 참, 아, 가끔씩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너무 많이 받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소식 전해드려야 돼요. 희선이님께서 나눔할 때 제가 당첨이 딱 돼가지고 받은 아이인데,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 꽃 이름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꽃 피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얼른 알려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꽃도 크고. 아, 그리고 다 드리고 나니 제가 개걸음으로 다녀야 됩니다. 여기 공간 보이죠? 위에 걸어둔 아이들이 없으면 제가 정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걸어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개걸음으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바늘꽃, 아직도 이렇게 꽃이 계속 핍니다. 제가 최대한 햇빛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창틀이에요. 창틀에 올려두고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키 작고 고물고물한 아이들 위주로 이 아이스박스에 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월동을 한답니다. 아이들은. 그중에 좀 미모가 떨어지는 아이들이기도 하죠. 요 낮은 아이스박스는 그냥 뚜껑을 위에서 덮어요. 낮에 해가 났을 때 햇살 가림을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냥 낮은 박스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 깊은 박스에 아니 키가 좀큰 아이들은 조금 깊은 박스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뚜껑을 아래로 깔아요. 뚜껑을 아래로 깔고 난 다음에 뚜껑을 위에 몸통을 위에서 덮어주면 햇살 좋을 때 해바라기 하기 참 수월해요. 뚜껑 위에서 덮었다 뺐다 하는 거 아무래도 깊은 박스에 넣어놓으면 햇빛 가림이 심해요.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 낮은 박스는 괜찮죠. 요 아이는 깊은 박스예요. 키큰 아이들 위주로 한번 덮어볼까요? 이 박스가 몸체잖아요. 이걸 그냥 덮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 좋은 날은 벗겨져요. 오후 3시 반 정도 돼 가는데요. 아직 햇살을 조금 더 세운 다음에, 낮에 해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따가 한 4시, 1시간쯤 더 있다가 뚜껑을 닫고, 뽁뽁이 하나 넣어주면, 신문이나 뽁뽁이 여기 하나 올려서, 뚜껑 닫아두면 영하 뭐 4~5도 거뜬하더라고요. 저희 남부 지방에는 어제는 최저 영하 3도였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리 비좁을 때 이런 방법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또 줄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늘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